혹시 내 맘과 같을까? Oh yeah. 안녕. 안녕. 오래 기다렸지. 차가 좀 막히더라고. 괜찮아? 늦었어도? 그래. 난 WS50 영생이라고 한다. 안녕. 목에 혹이 생겼을 때 처음에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많이 놀랬지. 일단 혹이니까. 근데 그래도 활동은 해야 되니까 노래 정말 잘 하기 위해서 많이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특히 아쉬웠던 게 점점 악화되니까 내가 좋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었어.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지. 활동은 해야 되고 되게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라이브도 자주 못했고 그랬는데,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팬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다. 그래도 항상 멤버들이 챙겨줬어. 멤버들이 항상 챙겨주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멤버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죽도 사주고, 뭐 심심할까봐 만화책도 빌려다 주고 게임기도 갖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되게 많이 힘이 됐었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막 글 올려주고 그런 걸 또 봤거든. 그래서 어디 한번 내가 봤었는데 너무 슬프게 써놨더라. 그래서 눈물이 살짝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많이 좋아졌지.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그리고 소리도 이제 더 잘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계속 그래도 치료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야. 아 맞다,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내가 특별히 너만을 위해서 내가 피아노로 쳐주겠어. 멋있지? 내가 주로 자주 치는 건데 지겨울지도 몰라. 그래도 들으면 좋더라고. 지금과 분위기가 좀 안 맞는 노래야. 가끔씩 틀려. 외워서 치는 거라서. 아무튼 잘 들었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다고 또 많이 걱정해 줬는데 너무너무 고마웠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고 또 기도해 줘서 더 빨리 나왔던 것 같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하고 고마워. 아플 때 힘이 돼준 팬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내가 입원했을 때 책을 선물해 준 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책도 읽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먹을 거라든지, 근데 먹을 거는 내가 못 먹었고 목이 아파서. 근데 내가 퇴원하고 인터넷을 하다가 사진이랑 이렇게 글이랑 같이 갖고 올려준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길거든. 그래서 그래도 뽑았어. 이렇게 이분이야. 이분은 올리신 분은 알 거야. 영생아. 하여튼 너무 편지 내용이 너무 슬퍼갖고 혼자 컴퓨터 하면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니 이게 사진하고 글하고 너무 배치가 잘 돼서 되게 슬펐었어.
이거 준 누님. 누님 만질라나? 누님 너무 고마웠어요.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너무 고마워. 저에게도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셨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팬들의 존재 실감할 때 이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 공연을 하러 갈 때 그때 많이 와줘서 우리 풍선 흔들어줄 때 그때 정말 실감하고 가장 감동받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팬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런 거 팬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하는데 뭐 팬들의 사랑? 막 이럴 순 없잖아. 또 물건 막 어떤 거 좋아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뭐 편지도 좋고 뭐 그니까 한 뭐라 그래야 될까, 편지도 좋고 그냥 뭐든지 다 좋아. 선물이라고 이렇게 꺼내줘서 우리한테 지어주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없는데 이렇게 지어줘서 이렇게 들고 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풀어볼 때 그냥 난 선물은 다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옷? 내 옷에 제일 강해하고 옷을 좀 좋아해. 근데 뭐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진짜로 마음이 담겨있는 뭐 앨범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건 부모님이 좋아하더라. 부모님이 다 갖고 가. 아, 내가?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내가 진짜로 조금 고집이 좀 세고 고집이 조금 세. 절대 양보 못하는 거. 그냥 내 생각? 내가 뭐든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노래에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노래에서 있어서 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게임에서 막 은근히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양보는 못하는 것 같아. 일과 사랑 진짜 힘든 건데 나 같으면 일을 먼저 택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되게 하찮고 진짜 그런데 사랑을 택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도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은 힘들 거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기죽을 거고 그래서 일을 해서 정말 성공하고 잘 돼서 서로 잘 돼서 만나야 진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택할 것 같아. 아, 자신만의 연애법. 글쎄, 연애법이라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함, 솔직함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 여자분, 사랑하는 여자분한테 비춰지느냐에 따라 정말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진짜 좋아하는 생기면 진짜 막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면 말 잘하더라. 첫사랑과 최근 가장 마지막 사랑. 아, 참 난해한 질문. 내가 이거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 첫사랑은 내가 중3 때 고1 때인가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진짜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였지. 아직까지는 내가 첫사랑이 누구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본 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 그 사람은 지금 이제 한참 뒤에서도 지난 후에도 아,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했었다라고 첫 번째가 되는 그 사람이 첫사랑일 것 같아. 아, 맞아. 이런 말 있어. 현중이랑 나랑 스캔들. 뭐 진짜 심하게 말해서는 허영생이 현중이를 사랑해서 뭐라더라? 뭐 자주 이렇게 못 보고 막 방송에서 이렇게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한다 그러는데 글쎄. 그리고 막 이렇게 항상 챙기는 모습이 내가 봐도 너무 잘 나오더라고. 근데 물론 둘이 형이고 가장 큰 형으로서 가장 또 따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 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형들끼리 일단은 가장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조금 심했다. 작곡 공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시작을 잘 못하고 있고 일단은 피아노만 이렇게 독학하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웃기지만 내가 살짝 하나 만든 게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아직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미완성이고 또 되게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풋맥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좀 그렇다. 어떤 곡 좀 나는 희망적인 거도 쓰고 싶고 그리고 되게 슬픈 노래 진짜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고 쓰고 싶어.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과 남는 추억의 노래 그런 걸 쓰고 싶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 되게 많은데 어떤 노래가 있을까 되게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단은 내가 너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팬에 관한 노래 서태지 선배님의 노래인데 우리들만의 추억 나는 그 노래를 뒤늦게 듣고 너무 좋아하고 그때 서울 첫 단독 콘서트 할 때 선보였었는데 아휴 얄궂게 또 불러달래 알겠어 아 건반에 내가 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악보가 없어서 못 치겠다 소리쳐주던 예쁘게 웃었던 아름다운 너희들의 모습이 좋았어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같이 웃고 서로를 걱정했던 우리들만의 옛 추억들 아유 10년 후 나의 모습 10년 후면 내가 32살 글쎄 내가 그때는 애매한 시간이네 아빠가 됐을 리는 없고 나는 결혼 늦게 할 거니까 아빠가 됐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그때까지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뭐 노래로서라든지 연기로서라든지 항상 함께 할 것 같네 2007년에는 진짜 항상 그런 것 같아 딴 거 다 없고 물론 우리들이 SS50이 더 잘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건데 정말 가장 요즘에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연예인들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는데 2007년에도 진짜 물론 큰 사고 없이 항상 이렇게 뭐 슬픈 일도 없이 행복하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소망이네. 여기까지 영생이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마음속에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만 딱 하고 원래 아쉬움이 남을 때 딱 끝나는 거잖아 지금까지 즐거웠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